자,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간입니다. 어떤 팀에 응원하실까요? 네, 그럼 오늘 마당 톡톡톡의 주제부터 공개해 주세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네, 불효자는 옵니다. 얼마 전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3명 중 2명이 효도를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네, 5월 가정의 달, 돌아가신 부모님은 돌아가신 부모님대로, 또 살아계신 부모님은 살아계신 부모님대로 생각이 나기 마련인데요. 네. 자, 어떤 분부터 자신의 불효자 이야기를 고백하시겠습니까? 아, 사실 이런 얘기를 제일 먼저 하기 좀 부담스러운데 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림 씨부터. 저희 어머님은 20살에 결혼하셔서 56년을 남편하고 5남매를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중간에 이제 눈도 65세 눈도 녹고 그다음 치매 걸리셔가지고 76세 돌아가셨는데 유품을 정리하는데 정말 유품이 없더라고요. 찢어진 팬티에 정말 호크 나간 브라 자끈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보는 저희 자식들이 가슴이 엄마는 왜 이렇게 사셨지? 자식들은 정말 좋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건 많은데 우리 엄마는 왜 5남매 키우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계신다면 부모님께 정말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좋은 옷도 많이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어머님이 이 방송을 본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버니까 아마 제가 더 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하늘에서도 이 말씀만으로도 기뻐하실 겁니다. 네. 오늘 저희 엄마가 이제 방송 나갈 때 너 성희야 너 나이도 많은데 나가서 춤추지 말고 노래 꺾기나 잘하고 와라 그랬는데 음악만 나오면 엄마 내가 이렇게 춤을 추게 됩니다. 저희 엄마가 제가 배우한 지 34년이 됐는데요. 제 이름을 34년 동안 쓰세요. 일회성 복희를 김성이 잘 되라고 그러나 제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그리고 항상 저에게 긍정적인 힘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유전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침에 태양이 뜨고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먹을 수 있는 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엄마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아유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안성훈 씨가 하시겠어요 네. 네 이제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 안 하고 가요제 찾아다니면서 많이 혼났었어요. 공부하라고. 근데 그때 이제 속도 많이 썩혀드렸는데 또 이제 최근에 한 4년 전에 이제 주먹밥집을 차려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이제 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가장 많이 어머니랑 싸우고 다투고 또 이제 어머니가 가장 많이 다치셨어요. 재료 준비하면서도 다치시고 해서 제가 이제 그때 가장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랑 장사할 때 너무 몸고생 마음고생 많으셨고 이제는 제가 외동아들 성훈이가 꽃길만 걷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미 꽃길 걷게 하시잖아요. 그럼요. 저희 어머니는요. 혼자서 또 남동생과 저를 또 이렇게 잘 키우셨는데 또 그 사춘기는 저는 딱히 없었어가지고 불효한 기억이 사실 없는데 제가 딱 한번 20살 때 집을 통금이 12시였어가지고 집을 좀 늦게 들어가고 싶어서 엄마 연락을 한번 피한 적이 있어요. 아, 의도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집 앞에 이제 경찰차가 두 대가 와 있어서 이제 제가 집에서 그 이후로는 어머니의 전화를 자주 받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또 엄마한테 제대로 된 해외여행 한 번도 제대로 보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오늘 조만간 멋있는 해외여행 또 풀코스로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유, 사랑해요. 가경 씨 눈물이 그렁그렁하네요. 네. 저는 그 아버님이 제 8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네. 이제 홀로 우리 5남매를 정말 잘 키워주셨고 또 제가 문명가수 생활하면서 어머님이 서울로 오셔서 제 뒷바라지를 해주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모시고 사는데 목소리만 조금만 이상해도 저는 약국으로 뛰어가서 어디 아프냐고 정말 어머니가 아프실까 봐서 막 벌벌벌벌 떨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보고 싶고 또 제가 성공한 모습을 못 보고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무대에 서면 항상 어머니 생각이 나고 5월 달이면 특히 또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네.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예,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마나 너무, 기뻐하실까 예. 싶습니다. 네. 불효자 같습니다. 예. 네. 부모님이 음악을 하셨기 때문에 가수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셔서 사실 반대를 좀 많이 했는데도 그러셨구나. 불구하고 네. 제가 끝까지 하겠다고 이를 악물고 친언니와 함께 언니가 매니저를 하면서 맞아요. 지금까지 왔는데 16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경연 프로에서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네. 보니 아빠가 병상에 누워 계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아빠가 조금이라도 건강하셨을 때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딸을 응원해주고 네. 제가 가끔 갈 때마다 힘내라고 우리 딸 최고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빠 보면서 항상 아빠가 건강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처럼 늘 멋있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아유, 저희도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미